이탄희 의원 바로 좀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자료 어떻게 입수하셨어요? 이게 사실 제가 2년 전에 이 스쿨미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아이들이 참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른들이 제대로 조응하지 못했다.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국감 내내 이 성비교사 문제를 강조를 해오다가 최근에 네. 이 박사방 사건에 교사가 관계되어 있다. 이런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 검찰청, 뭐 교육청, 교육부 여기저기 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예. 처음엔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예. 근데 좀 집요하게 저희 보좌관들이 고생을 해서 자료를 네.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료 회원 명단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유료 회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걸 뭐 청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거기에 주범급 여기는 아니고. 이제 제작한 것으로 아직 확인된 건 없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N번방 박사방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것은 뭐 유료 회원이라고 하면 단순한 그냥 뭐 영상물만 봤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 예. 뭐 지인 능욕방 이런 거 만들어서 자기 지인들 뭐 사진, 전화번호 어디 사는지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올리고 예. 거기에 대해서 뭐 능욕하는 메시지도 담고 이랬던 사람들이니까요. 가볍다고 볼 수는 절대 없죠. 지금 현재 그런 그 유료 회원들이 총 몇 명 정도까지 적발이 돼 있나요?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정확한 명수는 제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언론 보도 같은 경우 보면 이런 류의 탈방이 80개가 넘고 네. 회원 수가 총 27만 명까지 된다 이런 네. 보도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 그런데 현재 경찰이 추적해서 뭐 신상 파악 정도까지 된 숫자는 아직 뭐 몇백 명? 그렇죠. 그런 상태죠?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몇백 명 가운데 교사가 몇 명? 지금 4명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4명이요? 네. 그리고 그중에 2명은 또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했던 사람으로 밝혀져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4명 중 2명은 초등학교 담임교사. 또 나머지 2명은요? 나머지 고등학교 담임교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중에는 기간제 교사도 있어서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받지 않고 예. 중도에 지금 퇴직해버렸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학교에 가서 기간제 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4명 중에 기간제 교사가 1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간제 교사는 이 적발돼서 경찰 수사 받기 전에 퇴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오늘 국감장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 제도적으로는 이 인천 교사는 어느 학교에 가서 기간제 교사로 임용이 돼도 맡기가 어렵고요. 심지어 다시 담임교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 예.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해서 재판까지 넘겨갖고 형 확정되기 전에는 아무런 네. 제약이 없다? 그렇죠.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간제가 아닌 나머지 3명의 전교사들은 어떤 징계를 받고 있어요? 지금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뭐 국감장에서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파면해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재판까지 네. 가야 파면해임 결정이 나는 거 아닌가요? 징계가 그 전에 될 수 있는데 그 징계에 대해서도 또다시 뭐 행정소송 진행되면 몇 년 걸릴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건 전교사의 경우고 기간제 네. 교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어떤 조치를 급하게라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몰래 다른 학교에 취직해서 담임교사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빨리 지금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보완책이 가능할까요? 사실 뭐 기간제 교사에 한정해서 볼 것은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제도를 손봐야 될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2014년에 이미 교육부가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뒤로 5년간 1,000명이 넘는 성비 교사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예.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예, 예. 돌아가서 다시 담임교사하고 있는 경우도 태반이고요. 예. 그래서 뭐 피해자 가해자 분리 조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비 교사에 대한 관련 절차들을 다 정비를 하려고요. 저희가 뭐 그 이름도 성범죄 클린 학교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예. 제도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사들 신상공개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저는 마음은 같이 하고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공개 청원에 270만 명이 찬성을 할 정도로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던 사안인데요. 네. 뭐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될 상황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예. 사실 지금 이런 현상이 학교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신뢰를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신상을 알고 나서 공동체에서 아예 아웃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계신, 예. 상황이죠. 그런데 예. 이제 학교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신뢰를 왜 잃었냐? 저는 이게 2018년에 이제 스쿨미투 사건에서, 네. 제대로 조응하지 못했다. 거기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스쿨미투 사건 당시에 이제 국민들께서 쓱 씻어가셨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에 아이들이 교사들한테 들었다고 하는 그 말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의 내용들이 전부 다 N번방이나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이 이 아동 성착취물을 보면서 그 아동 성착취 대상이 된 아이들을 능욕하면서 올렸던 메시지들의 내용 그대로예요. 아, 그렇게 같아요? 거의 같은 과학적인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거죠? 뭐 방송 가능한 범위까지만. 방송 가능한 범위가 거의 없죠. 아, 그래요. 제가 오늘 국감장에서도 그 내용을 몇 개 읽다가, 네. 네다섯 개 읽다가 더 이상 읽지 못하고 멈췄었는데요. 예. 그런 내용의 말들을 들었다는 게 이미 2년 전에 이야기가 됐는데, 예, 조치가, 예. 전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스쿨미투 당시에 문제됐던 23개 학교, 그 학교에 대해서도 다시 전수조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방, N번방에서 횡행하던 말들이 실제로 교사들 입에서 학생들한테 내뱉어졌고 그것을 고발까지 했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첨언을 하자면요. 네. 이거 피해자인 여학생들만 생각하시는데요. 남학생들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게, 예. 그런 말들을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할 때 지켜본 남학생들은, 예. 이런 게 허용되나 보다 우리, 예. 사회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N번방, 박사방 이런 것들이 없어지겠습니까? 자, 빨리 준비하고 계신 그런 그 근본적 제도 개선책들 좀 마무리를, 네. 지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